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침으로. 오늘은 왼팔 펴기 자가 셀프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을 수십 년 쳐도 이 왼팔을 쭉 펴서 치시는 분이 아마추어 분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왼팔 동작을 왼팔 관절을 쭉 펴서 펴기가 힘이 듭니다. 실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근육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몸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셀프 자가 방법에 대해서 자, 오른손 등을 왼쪽 팔꿈치에 댑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오른손 등으로 팔꿈치 펴가 있기 때문에 펴가 있죠. 펴가 들어가면 펴서 들어가는 기억을 조금 합니다. 몸에서.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똑같습니다. 오른손 등으로 단각 뜯는 왼손 목을 잡으시고 받쳐주셔서 이렇게 또 밀어줍니다. 자, 오른손 등으로 왼손목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끌어난 다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보고 자,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백탑 밀어봅니다. 그리고 왼손목도 이렇게 또 밀어봅니다. 이렇게 보면 백에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자, 그려놓은 뒤에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 팔꿈치, 손목, 왼손목 밀어주는 느낌으로 쭉 밀어서 그래요. 목을 20, 30년 쳐도 선수들은 어느 정도 핍니다. 근데 리 웨스트우드 선수 같은 경우는 가슴팍이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외국 선수는 아무래도 못 모으고 못 피겠죠. 약간 이렇게 자기만의 스윙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팔을 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도 그렇고 칠 때 이렇게 치면 보기도 안 좋죠. 칠 때 이렇게 쫙 치면 보기도 좋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못하고 보기 좋은 샷을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공을 앞에 두시고 자, 오른손 등으로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미는 연습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와주면 좋죠. 누가 더 앞에서 잡아주면 좋습니다. 사실. 자, 오른손 등으로 왼 팔꿈치를 이렇게 밀고 타까지 밀어주고 또 오른손으로 왼손 장갑이나 왼손 등을 코킹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또 밀어줍니다. 자가 셀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왼팔 손목 코킹 해서 그냥 그대로 왼팔 바닥에 해서 그대로 윗배구에 팔 쭉 이렇게 자가 연습을 하시든지 그러면 누가 앞에서 좀 잡아준다든지 이게 슬슬 앞에서 잡아주면 좀 낫겠죠. 클럽으로 이렇게 하시면 알겠죠. 손목도 잡아주고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우리 말로 머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 자꾸 터치를 해주고 터치를 해주고 해야 우리 근육에서 기억을 합니다. 골프는 이론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고 몸에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서 여러분의 샷에 좀 다이나믹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좀 멋있는 샷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